앞으로는 동물원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는데요. 먼저 야생생물법을 살펴보면 동물원,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행위가 금지됩니다. 단,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 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일부 종은 허용됩니다. 전시가 금지되면서 유기나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야생생물법 제2조의 제4호를 신설해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정의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법에서는 동물원 수족관 운영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 기준만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유 동물의 종별 서식 환경, 전문 인력, 보유 동물의 질병, 안전관리 계획 등의 요건을 갖춰 시, 도지사에게 허가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